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Saranghaeyo, Achimchang. 네, 사랑해요, 아침창. 자, 오늘 꽃다방,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장기하 씨. 자,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장기하, 저기 장기하 씨. 네네. 그 마스크 검은색 이렇게 탁 쓰고. 네. 이렇게 탁 헤드폰 쓰고. 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눈썹이 진짜 잘 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무슨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실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니 눈썹이 그 그린 것 같아. 이야. 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마, 장기하 씨 마스크가 잘 어울리네. 그런가요? 네? 조금, 예, 좀. 얼굴에... 많이 가리니까 더 낫지 않나? 이게 요새 그 마기꾼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 사기꾼. 보니까 눈 아, 그런 말이 있어, 마기꾼. 예, 눈은 보통 예쁜 경우가 많아서. 예. 아, 아니야, 근데 진짜 오늘 보니까 미모가 돋보이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랬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저 잘 지냈습니다. 그때 김영철 오자마자 그날 바로 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드렸죠. 내가 그거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 와, 정말요? 야, 진짜 어쩌, 어쩌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걸 그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난 진짜. 네. 아, 난 진짜 노래하기 싫어. 아, 난 진짜. 뭐 다들 노래 열심히들 해봐.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안 한다. 야. 열심히들 해보라고.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으니까. 야, 진짜.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예. 그렇게 마기꾼이 될 수가 있나, 세상에. 근데 기아 씨. 네네. 기아 씨 부모님은 안녕하세요? 아, 네, 잘 계십니다. 어르신들. 네네, 잘 계십니다. 아니 의외로 네. 어르신들 안부를 물어요. 네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니까. 네네. 친구들도 그러고. 네네. 그러면 안부를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물었거든. 네네. 근데 이제 묻는 게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집은 네네. 꼭 안부를 묻게 되더라고. 그렇게. 네. 아, 다행히 아주 뭐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건강하게. 네네. 그 요즘에는 뭐 좀 뭐 걸렸다 그러면 야 오지 마.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막 이러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편하시겠어요? 뭐 편안하게 잘 계십니다. 네, 잘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네. 기아 씨가 편하시. 아 저요? 네. 아유 저는 가고 싶은데 네. 네. 요새 바빠서 못 가죠, 사실. 바빠서. 네. 뭐 아들 바쁘면 좋지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멀리서 참 우리 아들 참 희한하다. 어머님 평은 어때요? 이번 노래 딱 들으시고. 저희 어머님은 처음에 그 들으셨을 때는 네. 저희 엄마, 아버지, 누나 그 세 분이서 딱 들으셨대요. 네, 이제 참 같이 발매된 날 누나 노트북으로 딱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이제 그 첫 감상이셨는데 이게 뭐지? 이제 좀 그 주변 반응들이 좀 괜찮은 걸 확인을 하시고 좀 안심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네. 아, 좀 예전 곡들보다 좀 긴장감이 좀 없어지고 좀 이렇게 더 편안해진 느낌이 또 야. 느껴진다 이렇게 또 예. 야, 역시 알아주시네. 알아주시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고등어 발표하고 나서 네네. 난 어머니한테 구사를 먹었거든요. 왜요? 어떻게 뭐 하다 고등어냐 너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그건 어머님이 좋아하셨을 줄 알았는데 나는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죠. 네.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네네. 역시 장기하는 장기하 표다. 네. 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 감사하게. 아니 또 이정님이 그렇게 네네. 박장대소를 했다 그래서 네. 또 그분 반응이 또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음반 발매하기 전에 적영한테는 좀 들려드리는 편인데 네, 네, 네. 일단 웃으면 합격이에요. 웃으면. 네, 웃으면 합격입니다. 네. 그런데. 네. 기아 씨는 요새 그 뭐 웃을 일이 많겠지만, 네네네. 기아 씨를 유독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요새 뭐 저는 이제
음반 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음반에 대한 그 댓글들 요새는 참 점점 더 이렇게 댓글들을 재미있게 쓰시잖아요. 아 진짜 뭐 네. 거의 뭐 평론가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댓글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 댓글 읽는 재미가 있다. 네네 네, 네, 그렇죠. 많이 달려요? 아니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달려서 좀 즐겁게 해줘. 아, 부럽네. 나도 댓글 아침 부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선배님께서 나요? 예. 아 너무 부럽죠. 이은화님, 장기하님 기다리느라 아저씨와 저희들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만큼 몇 배로 반가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정윤경님, 예. 낮에는 제가 스피커로 장기하님 노래 듣고 저녁에는 남편이 퇴근해서 샤워하면서 들어요. 덕분에 초딩 아들은 종일 장기하님 노래 듣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해요. 아 또 감사합니다. 8615님 아침창에서 장기아 없는 장기아 특집한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방송 이후로 장기아님 노래 빠져서 듣고 있어요. 남편한테도 들려줬는데 별 반응이 없어서 취향이 아닌 건가 보다 했는데 어젯밤에 혼자서 장기아님 영상 보면서 노래 연습하더라고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러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장기아스러운 음악 계속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족이 같이 아니, 듣고 계시다고 또. 어 네. 이건 지금 연습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쉽지가 않은 것. 제 말 들어가지고. 예? 예? 제 말 투 그대로 한 거라가지고 예. 따라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근데 이게 예. 박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박자는 제가 제 머릿속에는 박자가 정확하게 있긴 있습니다. 예. 박자는 있는데. 네네네. 아 진짜 부럽지가 않아. 아니 말 나왔는데 이거 거 할까요? 아 부를까요? 라이브? 네, 네 바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네. 네. 바로 부럽지가 않은 갑니다 그냥. 어 지금이 있네? 야 너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네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아니 나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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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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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괜찮아. 난 잔다. 네, 여기까지 하십니다. 아니, 선배님 뭐 선배님 직접 카메라 조정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연습을 하시는데 네.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드리고 싶은데 아니, 야 네네. 야 이거 진짜 따라하려면 진짜 힘들겠네. 장슬님 네. 이 라이브 보라로 보다니 진짜 난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네. 2853님 이 노래는 정말 라이브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 CD 삼키셨어요? 이소라님 자막 없어도 딕션이 완전 또렷하게 들려요. 미트랑 철학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권지은님 올해 수능 금지곡으로 정해질 것 같아요. 계속 무한만 부르겠다. 승진 떨어지고 소개팅 실패하고 우울한 기분이 싹 달아나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8624님 가사와 선율과 음색에 심취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홍어 삼합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칭찬인데요. 엄청난. 아, 홍어 삼합에 막걸리. 뒤에 흐르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부러운 마음이에요? 그게 부럽지가 않은 마음이에요. 그 대선이기 때문에 네네네. 부러운 마음이겠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아. 그 거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근데도 계속 부러운 어떤 네. 이야 안 부러운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 네. 네. 저 아까 그거 반주하면서 저기다가는 그 멜로디에다가는 네네. 뭘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님께서 그럼 뭐 하나 예? 해봐 주시겠습니까? 저요? 네네. 부럽 이거 저기 그거 띠리리 그거 귀신 나오는 소리 그거 좀 하면... 귀신 나오는 소리요? 그거 좀 해보세요. 아 한번 예 한번 말해다가 제가 뭘 만든다기보다는 어? 선배 뭐 미발표 곡이 있나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 저기 아까 아침장 가족이 보내셨는데 네. 야 저건 부럽지가 않아 딱 딱 맞는 가사다. 큐 주신 것 같아요. 예. 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틀으세요. 아무 때나 틀어. 중간부터 틀어도 돼요. 예. 아. 형이 군 전역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글쎄 안 깨워도 일어나더니 토스트를 해놔서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랐어요. 이럴 인간이 아닌데 어우. 오늘 우리 5살 딸이 어린이집 가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친구가 경희 기가 마치고 오는 날이에요. 어제부터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장원 아저씨 저희 딸 귀엽고 순수하지 않아요? 요즘 걸음이 듣기 좋은 음악 휴대폰에 다운받아 산책할 때마다 듣는데요. 꽃봄에 듣고 있으면 봄바람 난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아유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선생님 아, 네. 예, 어때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건 뭐 더할 나위가 없네요. 예.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계속 네. 연습하신다고 그러길래 네네. 그냥 일기를 써서 네네. 그냥 읽으면은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지금 작곡가 선생님 예, 제 가사로 하실 필요 없고요. 각자 한번 생각나신 대로 그냥 주절주절 하시면 다 그게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뒤에 각자 버전으로 해갖고 그러니까요. 예. 그걸 하나 해주실 거 서비스로 이제 각자 하는 걸로 그냥. 예, 그래서요. 예, 그렇게 그냥 MR 풀어드릴까 봐요.
그렇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댓글을 그렇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그럼 댓글을 다 거기다 그냥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죠. 네. 그 댓글을 그렇게 쓰실 바에야 MR에다 네. 그냥 말을 하시면 되죠.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꽃구배 그 어린이 동요 잔치 노래 잔치를 해요. 아. 지금 그래서 어린이들이 네. 아침장에도 막 이제 노래 불러서 보내거든요. 오. 그렇게 그 장기하 씨도 드려야 되겠네요. 방송에서 그렇게 네. 해요. 장기하 씨 방송도 있는데. 그렇죠. 네. 박성민님 키키키 와 찢었다 찢었다 진짜 장기만님 이 노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주는 것 같아요. 정은민님 각 지방 사투리로 전국 버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야, 근데 저는 진짜 그 김창완 선배님 노래를 연구하면서 제가 십몇 년 전서부터 한 결과로 이 노래를 만든 건데 선배님이 해주시니까 저 아 지금 정말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야, 아. 장기하의 2022년 2월 22일. 네. 이거 뭐 이거 이게 요번 음반 발매일이었는데요. 네. 그보다 일주일 전에 이 네. 이 제목으로 제가 노래를 내 가지고 아 뭐라 뭐 알고 하신 것 같아 갖고 그러니까 선배님 생신이신데 제가 야, 길일인 걸 제가 딱 알고 제가 음반을 이날 냈습니다. 아. 예. 네. 네, 공중부양 발매일이 그 네. 날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공중부양하면 보통 뜨잖아요. 그렇죠. 뜨는데 네. 사람이 옆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자켓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야 떠 있는 걸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마술 같은 앨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도 직접 관여하셨나? 아니요. 그냥 믿고 맡기는 디자이너님 계셔가지고 맡겼는데 그게 저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겉에서 보면은 그냥 네. 상반신만 잘려있는 평범한 사진 평화롭게 그렇죠. 누워 있는 그거를 옆으로 돌려 놓으니까 뜬 것처럼 보이는 게 이야 예. 진짜 깜놀했어요. 야 그거 이거 딱 집어 주신 거는 선배님이 처음입니다. 이야 예. 아니 그 이제 CD를 봐야 하니까 그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CD도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럼요 남는 게 있으니까 네네 의미가 있죠. 아 자 그 네. 노래 듣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장기하입니다. 2022년 2월 22일입니다. 2022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Yeah, yeah. Good morning everybody. Yeah. All right. Yeah. Let's go.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출 때 밝은 웃음이 김창완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장기하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큰 짱구 앞에다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하 씨는 이제 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네. 참 짱구적이에요. 보면 기쁘네요. 그렇게. 그 뭔가 꿈을 계속 꾸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름의 네. 뭐 비결이 있겠죠. 뭐 그냥 재밌게 살려고 하죠. 예. 하다 보니까. 네네네. 장영규님께서 2월 22일이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인데요. 이 노래 우리 부부의 BGM 하기로 했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네요. 예. 이런 분들 근데 이게 음원으로 나와 있어요? 네. 22. 네. 아 장기하 2022년. 네, 올 2월 14일에 냈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추선미님 앨범 소개를 이렇게 하다니 진짜 신선하다. 대박입니다. 장기하 짱입니다. 박송이님 아 진짜 회사 일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즐겁지요? 김태환님 기하님 직장인들 기분을 공중부양 시켜주시네. 박기훈님 친구가 없어 외로울 땐 장기하님 노래 들어야 할까 봐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가능하게. 그렇죠. 대답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뭐 취임새가 별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공중부양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 이거 이번에는 앨범이 공중부양이지? 네. 진짜로? 아니 그 뭐 노래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 노래 다섯 곡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오. 다섯 명이 다 애들이 어딘가 나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오. 예를 들어 부럽지가 않아라는 것도 말이 부럽지가 않은 거지 사실 부럽지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자꾸 부럽지가 않다고 하니까 예. 얘가 좀 엉거주춤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부러움이라는 건 다 느끼는 건데. 어 근데 장기하 씨 추는 춤이 엉거주춤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어 이게 너무 재수 같나? 야 이건 시대를 다 죄송합니다. 의미 없게 만드는 깜짝 놀랐네요. 엉거주춤 맞죠? 예, 네, 제가 하는 게. 지금 직장인들 겁다네 핑계 치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는 춤이 엉거주춤이니까 그게 약간 공중부양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네, 그런 거죠. 네. 진짜 기가 막혀요. 공중부양. 그러면 이제 그 완전 전업 가수가 되셨잖아요. 그런지는 뭐 지금 됐죠. 뭐 밥벌이를 그걸로 하면 그게 이제 직업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전업 가수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것 아니 전업이 아니지 부업으로 하신 거 있잖아요. 문학동네에서 그렇죠. 상관없는 거 아닌가? 네, 산문집을 냈었죠. 산문집. 네, 재작년에. 이건 어때요? 부업은 어때요? 부업도 재밌었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글 쓰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조금 할 이야기들이 좀 쌓였다 싶으면 또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때 이제 그러면은 가면은 장 작가님 이렇게 갖고 그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불러주시죠. 예, 예 다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렇죠, 없어도 그렇죠. 장 가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시죠. 예, 예, 장 작가님이라고. 예. 제가 좀 겸연쩍긴 하지만 뭐 그게 호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 공연장 분위기하고 기아 씨가 가면은 장 작가님으로 간 거랑 뭐 크게 안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하죠. 뭐 하는 얘기들이 비슷하니까. 네. 예, 그죠? 네, 공연장에서 하는 얘기나 거기서 하는 얘기나. 그렇죠. 그죠? 예, 예. 그저 사는 얘기. 근데 공연이 요전번에 무산됐었는데 언제 다시 해요? 그렇죠. 제가 총 12회 잡았다가 4회하고 나머지 8회가 코로나가 제가 걸려서 좀 취소가 됐었다가 네. 이제 그 8회를 다시 다음 주에 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네. 화요일부터 화수목금토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두 번씩 해가지고 네. 화수목금토일 한다고요? 네.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났네. 뭐 큰일까지 났을까요? 자 어쨌든 네. 상관없는 거 아닌가도 재밌게 읽었어요. 아, 또 쓰고 싶다. 네네. 글도 책도. 네네. 야, 왜 더 바쁘지셨네. 쉬엄쉬엄 해야죠. 예, 네, 쉬엄쉬엄 하세요. 네네. 자 노래 한 곡 듣죠 뭐. 뭘 잘못한 걸까요? 네 이번에 음반에 있는 노래입니다. 예예. 예. 들어보시죠. 그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과는 아예 다른 얼굴. 영화 속에 반전이라고 하기에도 이렇게 저렇게 기워 맞춰봐도 들어맞지 않. 예. 지금 뭐 방송 들으면서 기사를 써주시는 기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저씨 생일에 맞춰 앨범 냈다고 기사 써주신 한예린 기자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배꼽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참. 김보라님 또 다른 분위기로 너무 좋네요. 자기 전에 ASMR로 들으면서 하루 정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딱이에요. 예.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네. 뭘 잘못한 하루 동안 뭘 잘못했는지 생각. 잠이 저절로 오는 노래 아닙니까? 이렇게 졸린 노래는 저 아니 팝 100년사에도 거의 드물 거예요. 팝 100년사까지 가나요? 네. 네. 그래도 이 정도 졸리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웬만하면 네. 노래 들으면 다 조금씩 좀 깨게 마련인데. 근데 그냥 잠들죠. 그냥 바로 네.
이정우님, 요즘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위로되는 것 같아 눈물이 다 납니다. 아우. 야, 이사우사님, 장기아 오빠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가 가끔 운이 좋으면 엘베에서 만난대요. 노래 부르실 때랑 너무 다르게 수줍어하신다고 미소년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맞아요. 아까는 뭐 그냥 재미있게 살려고 해서 그냥 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네네. 사실은 그것보다도 순수하게 사니까 그런 짱구 성을 유지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412님, 아버지가 수학학원 하셨는데요. 고등학생 장기아 씨가 학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셨다고 하셨어요. 학원을 빼먹고 음악을 하는 경우가 많으셨는데도 공부를 잘하셨다는데 어머니께서는 공부 좀 시켜달라고 상담을 하셨다네요. 그래요? 그래도 30년 넘는 강사 생활 중 손꼽히는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아니, 많이 안 빼먹었던 것 같은데. 어느 학원이었어요? 어디 있는 거? 대충 생각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저 동네에 있던. 열심히 다녔던 것 같은데. 왜 약간 김태환님, 장기아님 후배가 뭘 자꾸 시키지도 않는데 일을 해서 크게 만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해요. 이거 뭐라고 돌려서 말해야 될까요? 제가 제 노래 제목인데요.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예. 예. 그래요. 뭐 하여간 너무 좋습니다. 장기아님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앨범을 뭐 여러 차례 냈지만 그래도 반향이 크죠. 감사하게도 저도 오랜만에 내서 또 어떻게 들으실까 잘 뭐 반신반의 했는데 네. 재밌게 많이들 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요, 뭐 많은 그 예술가들이 네네. 그 대중 앞에 어떻게 이걸 발표를 해야 되나 하고 주저하고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다 필요 없어요. 자기의 진짜 순수한 모습을 다 보여드리면요, 어떤 것든지 다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요. 다 받아들이세요. 저도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저도 다예요, 다. 아예 솔직하게 가자라고 좀 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예. 근데 다가 있잖아요. 네, 다. 그 다가 다예요? 어떻게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게. 예. 예. 다 사실 노래 가사 중에서는. 그냥 다 떠나보냈다 뭐 이런 느낌인데. 다 떠나보냈다. 네네. 그 다가 다예요. 다예요. 그게 다 단가요? 다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들어보시죠 뭐. 네네. 사람이 머무르다가 떠나가려 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나만 하루 종일 나만 나의 마음만 바라보다 나는 나의 곁에 있던 마음들을 죄다 다. 네, 멋져요. 다. 네. 자, 장기아였습니다. 0218님께서 노래가 너무 이뻐요. 지금 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눈 감고 듣습니다. 아, 좋습니다. 맞아요. 김보미님, 콘서트 어디서 하세요? 검색창이 안 나오네. 나올 텐데. 오늘 4월 12일에 시작하는 콘서트 예매를 오늘 밤 티켓 밤에 오늘 밤 8시에 오픈하네요. 네네 오빠. 맞습니다. 기아 씨 뭐 바빠서 몰라도 돼요. 여기 네. 스태프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네. 기아 씨는 어디서 하냐면요, 더주 마트 센터라고 한남동에 있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해요. 네. 저녁 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2회 하는 날은 어떻게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2시 6시 이렇게 두 번. 2시 6시. 7725님, 기아님 노래를 5살 때부터 따라 부른 아들이 이제 중2 됐네요. 다음 주 같이 장기아님 콘서트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요즘 주에서 기아님 노래만 듣고 있습니다. 박규보님, 우와이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장기아님, 이런 제 마음을 노래로 좀 만들어주세요. 야, 노력해보겠습니다. 야, 장기아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네. 너무 좋겠다. 장기아님의 지금의 나를 다 함께 행복하게 지켜보는 팬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네. 어딘가에 장기아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딘가 계실 수도 있겠죠. 네. 또 그런 노래도
나올 것 같아요. 수요일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또 헤어질려니 섭섭하네요. 그러게요. 자 오늘 네. 꽃다운 김마담 주인공 장기야 함께하셨습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계속 뭘 합니다. 그러게요. 자 기씨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오늘도 네. 잘하시고. 네. 자주 봅시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장기야 씨 노래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